먼저 로케이션 센서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로케이션 센서가 여기 있죠. 보이지 않는 그죠? 보이지 않는 non-visible 컴포넌트의 로케이션 센서. 여기서 로케이션 체인지드 모듈 가져옵니다. 예전에 우리 함 썼던 거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씩 채웁니다. 어떤 데이터들이냐니까 여기 있는 이 데이터예요. 첫 번째 여기 레이아웃과 두 번째 레이아웃. 주소와 GPS 정보를 채울 겁니다. 이두 개예요. 이두 개를 채우는 방법이 블락에서 보면은 일단 커런트 이거죠. 조금 크게 볼까요? 커런트 어드레스 데이터 라벨 주소를 채우는 거고, 다음에 GPS 라벨 그죠? GPS 라벨에서 커런트 레티튜드 라벨 위도를 말합니다. 레티튜드 그리고 콤마는 채울 게 없어요. 채울 것도 그냥 표시해 놓은 겁니다. Current longitude level 이거는 경도죠. 위도와 경도 그리고 주소 이 세 개의 데이터를 채울 겁니다. 그죠? 그리고 remember 버튼을 활성화 시켜 놓겠죠. 그래서 그 전에는 비활성화되어 있던 버튼이 이게 이제 활성화되면은 누를 수 있는 클릭이나 터치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로케이션 센서에서 가져와가지고 기본적으로 로케이션 센서가 레티튜드와 그리고 롱지튜드, 알티튜드, 스피드 이렇게 네 가지 데이터를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죠? 로케이션 센서의 커런트 어드레스 그죠? 이거는 밑에 것부터 먼저 할까요? 밑에 이제 레티튜드와 롱지튜드는 위에서 가져왔죠. 가져와서 current latitude level 이겁니다. current latitude level 요거 그리고 current longitude level 요거죠. 요거고 다음 remember button enabled true 이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재밌는 것이 location sense에 보면 current address라는 모듈이 따로 있어요. 보시면은 location sense 들어가서 보면은 current address라고 하는 요게 있죠. 그죠? 이겁니다. 이게는 뭐냐니까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위도와 경도 정보로부터 주소 정보를 인출해내는 거, 찾아내는 거예요. 상당히 재밌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그러면은 디자이너 화면에서 볼 때 여기 주소 unknown의 주소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위도와 경도가 콤마를 사이에 두고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remember my current location라는 버튼이 활성화된 상태. 터치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위에 있는 요만큼이 정리가 됩니다. 한번 이대로 한 다음에 빌드해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